이러면 낙한 상대로 이게 베린이 참 선호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마우스 서포트로 돌리면서 밀러가 자랑하는 위빙이 또 밀러가 오공으로 참 명성을 떨쳤었잖아요. 거의 오공의 승 다 책임지고 있는 밀러 아닙니까? 상대적인 AD 비율이 높기는 해도 말씀하신 대로 오공에 워낙에 스페셜리스트기도 하고 또 이게 카직스가 원래 마오카이 상대로 좋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뱀픽적인 수합을 통해 좀 해결하려고 했던 굉장히 스마트한 뱀픽이 된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대가 돌진접이고 우리가 받아칠 때 카직스가 이렇게 중앙에 서 있다고 큰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게릴라 작전이 또 잘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시야 주도권을 바탕으로 또 싸움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니까요. 시야 싸움에 있어서 카직스의 장점 잘 활용하리라 봅니다. 소양이거든요. 네. 해줬고 또 이런 거 봤다 그래서 바로 화들짝 놀라서 빠지면은 안 되고 저렇게 시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고 실제로 큰 도움이 됩니다. 카직스가 뭐 라칸이 먼저 올라와 있긴 하지만 또 이쪽도 카이사와 마오카이가 같이 오고 있어서 바이게 싸움 쪽 중요하죠. 바이게. 예. 저거들 리브 샌드박스 못 참거든요. 예. 바이게. 점을 뽑았습니다. 실제로 계속 영혼의 방으로 데미지 우거 빠져나갔습니다. 클로저 선진점 클로저. 예, 산장 해볼게. 나이 길게 해볼게. 풀 빠질 거. 정현아 나잖아. 시장에서 전력 싸움하고 어렵다고 판단 내렸고 그럼 아래쪽에서 아 이게 뭔 일이죠? 아이고 타워까지 영향을 줬네. 이게 죽었어요? 이게 마오카이가 라인에 갈 때 나오는 책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게 다 뭐 클로스로 된 건지 아 다 말씀하신 대로 타워 앞에서 그냥 걸렸네요. 저거 마오카이 탑이나 뭐 그런 걸로 할 때 진짜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네. 있었겠습니다만 결국 상대편에게 다운! 보스! 역공! 제 약간 비애고궁, 뭐 요네궁 저런 것들이 이제 판정에 따라서 저렇게 써놓으면 잘 도망가기 때문에 예. 잘 잡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고요. 네. 이거 다이브가 체력을 많이 뽑아놓긴 했습니다만 예. 자 가자! 순간적으로 설계 전멸은 있고요. 한번 돌리고 밀려서 그렇죠. 클로저 클린 킬감은 아 그렇군요. 클린 그리. 아 클린 브라더 이야 클 패밀리가 또 위에서 해냈습니다.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게 죽어? 뭐 이게 이렇게 돼? 이걸 또 뺏겨? 주한 죽을 때 베린 죽을 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방금 전 뭐 탑 쪽에 데스 그렇고요. 라스칼도 그렇죠. 오 들어갔는데 위험해요. 그래도! 그래도! 그런을 잡았어요! 일단 한번 수습했어요. 예. 주원은 진작에 뺐고요. 어쩌다가 카직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라인 예. 따라왔죠. 훨씬 값어치가 큰 킬이에요. 클리어! 정말 파티가 끝자락에! 페이트! 이거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일단 그래도 드리블 최대한 해주면서 훨씬 낫고 이제 전령까지 풀고 탑에서 또 깨달인 이거 자체가 압박이에요 이미. 분다 소리만 엄청났습니다. 거기에 미드에서는 진작에 먹어놓은 전령 갖다 박았고요. 네, 보타 골드도 하나 살짝 남았거든요. 체력. GRX 입장에선 싸우기가 어렵죠. 그렇죠. 정글러들도 서로 온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오공 옆에 윌러는요. 윌러 오공.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러면서 단멸. 그나마 뭐 스페도 있고 기민하게 반응을 했으니까. 네. 와 주한이 그래도. 말씀처럼 반응을 해서 살았습니다. 카이트분들에게 계속 맞대고 싶을 거예요. 룸을 때리고 있었고요. 아예 뒤로 상류. 잭스는 그렇습니다. 네, 앞뒤로. 네, 앞으로 오는 그라가스. 양 옆으로. 일단 대전을. 네, 대전의 마술. 가라. 들어가라. 대전 들어가라. 잭스 상류. 그러면서. 우와. 우와. 바다 페이스 간신히 잡혀. 페이스까지 전사. 방금 이 토네이도 뭔가요? 진짜 모래폭풍이 왔어요. 우와. 아니 이거 무서워서 앞에 말고 자야 했거든요. 예. 근데 자야도 한 방에 들어갔어요. 그 도네이드에 그 빨려 들어갔어요. 있는 반응의 신이라고 불렸던 캐틴잭도 반응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거. 네. 그렇게 불리웠어요 예전에는요. 그렇죠. 네, 예전에 그랬어요.
뭐 여전히 반응이 살아있다고는 하는데. 예? 리플레이 안 봤어요? 포탑이 새거에서 주구가 아니 이게 막막막막 테디 그리고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정글러 죽었거든요. 이러며 파론 이거 어떡하죠? 파란코프기 2세트에도 부러졌겠니까? 나머지 4명이 부러라 남동 이거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막을 무조건이죠? 막도 없어요. 속도가 빠른데요. 속도가 누가 들어갑니까? 너무 빨라요. 누가 들어가야 돼요? 세트에 맞소 속박 아 빠질게 그런데요. 미션 클리어 클리어가 미션 클리어 아 그리고 위 아 그나마 잡았어요. 어떻게든 교환이라도 교환. 예. 저 덱스가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또 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쪽도 계속 봐야 돼요. 맞죠. 예. 방금 뭐 그냥 전멸 쓰는 거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카이사나 요네도 순간적으로 예. 어디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대전에 맞고 올라가 봐라. 예, 이거 타워 깨지면 또 들어갑니다. 5초차 마치고 그래서 이 정도. 예, 타워 또 깹니다. 3170 바람 파워 포인트. 아주 만족스럽게 다 집에 가고 있죠. 아, 그렇겠네요. 여기는 거의 다 밝혀놨으니까. 네. 어쩐지 그냥 미련 없이 클리어가 교환해버렸고요. 어, 예. 혼자서 페이트 체력을 거의 뒤쪽에 크라가스. 어? 그래서 이거를 예. 여기다 한번. 아, 능봉인. 아. 그리고 버추격은 어렵고요. 1대1 아, 이거 아, 이러면 받아. 컷! 아니 이게 사방에서 막 치고 들어오니까 웬만한 곡을 써가지고는 그냥 물에서 다 들어와요 지금. 그리고 이게 바론도 공짜에다가 드래곤도 이제 사용도 그냥 사실상 공짜고 예. 말씀하죠. 다 문제라는 게 리브 샌드박스는 다 어드밴티지거든요. 아, 그렇죠. 1대1 나 서폿이야. 아, 근데 이게 또 서폿인데 딱 봐도 들기도 어려운데요. 네. 말씀하신 득실 쪽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물러가라. 밀업 클로드를 여기다 또! 예, 계속 장난치고 있죠. 예. 그리고 업적이 하나 더. 툭툭. 그쵸. 예, 저게 진짜 저거야말로 첫 곡에 특화된 배 누르고 뒤에 이게 뭐 이거 이게 왜? 가위 빠지게 뒤에 발사 테디 발사 테디 얼마나 과격하게 들어가나요? 와 물에 뻑뻑이 진짜 갑자기 초속 얼마입니까 이게? 아 그리고 방금 클로드의 병력이 있어 무슨 꺾기 각은 아 예 진짜 트로트 대가의 꺾기를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다른 분위기하는 줄 알았어요. 네. 지지 네. 오늘 리브 샌드박스 큰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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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이러고 삭하긴 해야 돼 결국에. 아 삭하겠다. 나 돈 많긴 하다. 2,000원 들고 있어. 아. 나는 이거 억제기는 밀어야 돼. 억제기는 밀어야 돼. 억제기 해야 돼. 기다려봐. 나 그냥 살짝 볼게 이거. 바지를 맞으면서 말리지 마. 어. 그라부터 쳐봐. 그라부터. 괜찮아. 괜찮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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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잘했어요. 나이스. 그냥 시원하게 걸어보자. 시원하다. 시원해 요네. 아 요네 시원하다. 딱 가면 안 되지. 나한테. 아 나이스다. 일로 와봐. 잡을 수 있나요? 나 집만 갔다 올게. 돈만 쓰자. 써. 마음껏 써. 너 사고 싶은 거 사. 어, 집 가서 살 수 있어. 다 힘들어. 나이스. 와. 네. 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짜릿했죠. 아 실제로 경기 내용이 너무 시원하고 재밌어가지고. 예. 롤 땡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뭐, 진짜 뭐 제가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도 요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 콤보 한번 해봐야겠네요. 제트 공인, 네, 제트 한번 허공에다가 하겠지만 네, 한번, 간만에 우리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에게 긍정적 롤 땡기네. 이 콤보 하고 싶네. 와, 이 스킨 뭐 이거 얘기 안 해. 아, 솔직히 땡기실 저, 것 같아요. 예. 아, 손 대시는 분도 땡기지 않으시겠어요, 저거? 그러니까 뭐 손이 대나.